모든 고통과 죽음의 사망의 원인은 조건적 인간의 조건적인 본성 때문에 그렇다. 그 우리의 본성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의인이란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같은 인간은 없다. 그 말은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다 뭐를 나타내고 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율법이 불완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율법이 완전한 율법을 보여주셨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조건적으로 이 고통과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고통받으시고 대신하여 죽으셔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고 이제는 영원히 고통과 죽음이 없는 진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는 이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그 본성이 조건적인 우리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느냐,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살펴보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과 정, 뭐요? 반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불의하다는 말은 의롭지 않다. 즉 하나님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자, 의인이, 의로운 자, 의인이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즉, 여기서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한 분들이 이해하기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나쁜 놈들은 맨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의 길을 그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나쁜 길을 또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은 다 돌아와라. 이렇게 읽으면 성경은 꽝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요? 성경이 무슨 책이 돼버려? 도덕책이 돼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누가 악해요? 뭐 도덕질한 일도 없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악한 자들은 악인은 그의 길을 그 우리도 악했다 이 말이에요. 아 왜? 조건적이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말 안 들어주는 사람, 다 미워했어, 안 미워했어.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유전자가 꺼지고, 내 몸 안에 암이 생기게 하고, 악했다. 선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성경을 도덕적으로 읽으면 이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 그의 생각이라고 할 때 어떤 생각? 조건적 생각을 버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로, 즉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께로 돌아오라. 아시겠죠? 그래야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네가 계속 조건적인 사랑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 나는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교회를 벌써 몇 개나 세우고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줬고 나 같은 사람은 천국 가야지 이런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악하니까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성경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늙어가고.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분이 우리 모두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리라. 즉 악한 자가 돌아가면 너 왜 악했어? 벌 받아야 돼.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와, 내가 조건적이었구나. 아, 그것이 하나님께는 악한 거였구나.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고 싶어. 그걸 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내가 악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신다. 박수. 이게.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예요?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내 정도면 됐다니까. 나는 천국 틀림없이 간다니까. 왜? 나는 내가 이때까지 뒤돌아보면 봉사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남들 도와주고.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는 빼놓지 말고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을 진짜 악한 사람으로 보는 게 성경입니다.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줄라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누구 실력으로? 네, 자기의 실력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이 사람을 제일 악하게 보시는데 그 악하게 보시는 이런 사람을 악하게 보시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을 하고 싶어도 그런 사람을 구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 중에 최고봉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 이분들은 온통 하루 종일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잘 설명해봐야 이상구의 본성도 뭐예요? 본성도 조건적이다 이 말이야. 그 본성은 악하다. 그건 언제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 사람하고 저하고 잘 만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경상도 남자라 여자가 발언권을 행사하면 신경질 나요. 좀 닥치고 가만 못 있어? 좀 시킨 대로 하라고! 이게 안 통하는 여자를 붙여줬어. 경상도에서는 남자들이 여성 비하를 제일 많이 하는 남자들이 경상도 남자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시나들은 말이야. 뭐 이래. 여자들 다 가시나라고. 그리고 이 남자가 찌질하고 뭐 이렇게 못났으면 다 뭐라 그래요? 가시나 같은 놈 아니가. 그래서 여자 꼭 무슨 가시나죠. 그러니까 여자를 가장 나쁜데 비유하면서 살아. 굉장히 그게 심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남자가 밥 먹고, 뭐, 이제, 네. 이제 접시하고, 뭐, 들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 그거 친구들한테 들키면 큰일 나요. 자식이 뭐냐고. 가시나 같은 말, 설거지를 하고 있었냐. 그래서 미국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제일 먼저 변한 게 뭐게? 쓰레기통 갖다 버리는 거. 이게 내가 남자니까 뭐 이거는 이거는 참으로 악한 것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걸러먹었기 때문에, 그 성경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구스인이란 말은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흑인들도요, 이 까만, 피부가 까만 정도가 다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제일 새까만 사람이 누구게? 에티오피아 사람. 그건 까맣게 태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사람 보고 백인이 되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되긴 될 수 있어요, 없어. 그 피부색, 그리고 표범을 보고 그 반점을 없애라 그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인은 본성적으로 조건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적인 사람 보고 무조건적인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수인이 새까만 것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표범이 반점이 있는 것도 뭐예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지. 구원은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구수인 보고 네 피부가 하얘지면 천국 데려갈게. 본성을 변하라. 그러면 천국 권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수인이 까만 게 죄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는 구수인한테 그 죄가 없어지는 때는 언제요? 죽어서 땅속에 파묻혀서 썩어서 없어져야 새까만 게 없어진다. 그 모든 우리의 본성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만 없어진다? 에, 우리가 죽어서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게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안 죽은 걸로 해서, 그래서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해서 새로, 태어났을 때는 우리는 완전히 어떤 사람처럼 된다? 천사처럼 돼.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그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을 가지게 된다. 겁니다. 자, 그 말이 참 중요해서 우리가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고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도 없다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제는 뭐예요? 죽을 수도 없나니 그들은 뭐와 동등하게 된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자예요. 그렇죠? 죄가 조건적 그런 성향, 본성은 어디에 박혀 있어? 유전자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전자들이 싹 없어져야, 그리고 천사처럼 돼야. 천사처럼 된다는 것 말은 무엇과 무엇을 초월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있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탁 부활하고 나니까 어떻게? 동해번쩍, 세번쩍.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입장에서는 천사처럼 된다는 거는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근데 그렇게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박수. 자, 이제, 자, 그러면 이 조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본성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자, 악인은, 여기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불쌍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그럽게라는 말은 아무 조건도 걸지 않고,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악해도 벌도 주지 않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그건 본성이 그랬으니까,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다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생각과는 뭐예요?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 내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너희 생각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아니냐? 그게 본성이다. 전혀 다른데 내가 이티오피아 사람하고 좀 피부를 희게 해서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검사해보고, 너 정도면 천국 가겠다.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즉, 너그럽게 용서하고, 그렇죠?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 자, 이거를. 자,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즉, 하나님의 길과 너희의 길, 우리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냐. 즉 하늘 땅 차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를 기대하겠느냐 이 말이야. 내가 너희들 볼 때는 아무것도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해봐야 너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난 너희들 불쌍해 죽겠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변질된 조건적 인간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 대신해서 죽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무조건적 사랑을 믿고 돌아오기만 해. 내가 불쌍히 여기고 너희 죄를 다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아름답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아야지. 죄값은 누구가 받았어요? 예수님을 대신 받겠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조건적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과 조건적 사랑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 예.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뭐가 같아? 천국은 뭐,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인데 이 집주인은 뭐 주인이다? 포도원 주인이다. 그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천국 이럴 때 성경은 천국은 이러고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아 거기 뭐, 아, 뭐 아름다운 곳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천국 얘기가 나오면 다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본인을 얘기하죠. 그분이 계신 곳 이런 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은 바로 이 포도원집 주인과 같다. 어떤 포도원집 주인인가? 자, 포도원 하면 이제 농사를 해야 돼. 하면 일꾼이 필요하네요. 일꾼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한데, 이제, 그 당시에는 참 굶고 사는 사람도 많았어. 미국 가면요, 특히 이제 뭐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렇게 가면 멕시코 사람들이 이제 불법 입국을 해가지고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그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리고 뭐 영어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맨 굶어. 굶다가 참 불쌍해요, 그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 차가 많이 댕기는 그 길거리 그 어느 곳에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참 한심하죠. 주머니에 손 놓고, 배는 고프고, 그 뭐하러 나와 있어요? 자기를 일꾼으로, 어떻게, 그날 하루 고용. 그, 이제, 백인들이 차를 쫙 타가다 들어와서, 어이, 일로 와. 그래요. 어떤 놈부터 골라가요? 힘 좀. 나 덩치 크고, 일 잘하게 생긴, 타. 그래서 뭐, 어떤 때는 두 명, 세 명 해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일시켜. 그러고 이제 일당을 줘. 참, 걔네들만 불쌍해요. 근데 그 당시도 그런 때였어요. 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일찍 나갔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자, 한 데나리온, 이라면 하루 일당인데,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일을 10시간 시킨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3시간 후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또 어장거리는 사람이 또 있어. 그래서 또 다 불러가지고. 3시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3시간 지났어. 제 6시와 제 9시에도 또 나가서. 자. 그 다음에 제 11시에도 또 나갔어. 이제 일할 시간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1시간 후에 일이 끝났어. 아침 제일 일찍 온 일꾼들은 몇 시간 일했어요? 10시간 일했어. 그래서 한 시간에 만 원씩 해가지고, 10만. 자. 자,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 읽어보고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오후 이제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이제 5시에 일 10시간씩 그 5시까지 이제 오후 4시에도 나갔단 말이에요. 오후 4시에도 나가보니까 또 어정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오후 4시에도 또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종일토록 일도 못하고 이렇게 아직도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예요? 이르되 너희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 안 하게 돼 있어.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인간의 조건적인 사고방식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은, 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 같아. 그렇죠? 이제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지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맨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일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맨 나중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아? 10만 원을 받아. 그러니까, 자, 맨 나중 온 사람, 한 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을 10만 원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은 돈을 아끼지 않는다. 한 시간 일했건, 10시간 일했건, 뭐예요? 똑같아. 자,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일꾼들 생각에는, 한 시간 일했는데도 10만 원 주네? 그럼 우리는 더 받겠네? 그러니까 주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한 시간 일하고 10만 원 줬는데, 우리한테는 적어도 조금만 더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일한 만큼 준다. 이런 생각이 조건적 생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한 시간 일한 사람이나 10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준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불공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이렇게 다르다. 그거를, 그러니까, 즉, 이것은 뭘 보여줘?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일상생활에서. 이거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들도 뭐예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10만 원씩 받는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 다 봉사를 많이 했건, 이제 간신히 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교회 좀 땡겨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이경자 씨처럼 처음 하나님 얘기를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예. 알아. 그게 더 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경자님은 맨 꼬레비로 왔으니까, 너희들은, 교회 오래 댕겼으니까 더 복 많이 준다. 이런 분,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다.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우리 인간에게는 뭐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불공평한데,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그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 10만원, 그러면 그 당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 가장이 그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생각은 아무리 일하려고 누가 나를 안 데리고 가나 기다려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9시간 동안 뭐예요? 굶었어. 그런데 1시간 일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10,000원만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그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지금 집에서 굶으면서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 그 사람에게도 10만 원 뭐예요? 필요하다, 이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우리는 뭐예요? 저 시간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난 10,000원인가? 이래버리면 그 사람이 그 가족 다 굶는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다 10만 원씩 받은지라. 받은 후 그 사람들이 집주인을 뭐요? 원망해. 아, 이거 불공평하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종일 수고하며 이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우리하고 같은 직업을 하냐, 이거지. 우리는 10시간 동안 때때악볕에서 이렇게 땀 흘리며 고생했는데, 이것들은 말이야, 시원할 때, 해질 때 와가지고, 그것도 한 시간 딱 하고, 같이 10만 원씩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 말이 맞아요, 맞아요. 우리 본성으로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랬더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씩 약속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고, 나중은 이 사람에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바, 그러니까
네가 10시간 동안 일했거나 1시간만 일했거나 그렇게 똑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왜? 나는 조건 없이 너희들을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포도원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조건적 사랑을 악하게 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방금 배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나온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서 이런 거를 발견해야 돼. 아 그렇구나. 완전히 다르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요한과 야고보라는 두 제자는 형제가 아니고 그 아버지는 세베대입니다. 세베대 아들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예요. 뭐 이런 건 여러분 자세히 알 필요도 없어 사실은. 아들의 어머니가 즉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이제 제가 이제 일일이 읽지 않고 이제 설명으로 하게 데려와서. 천국에 가면, 우리 이 두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으로 삼아주십시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왜 앉혀달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뭐예요? 막 시켜 먹잖아, 부려 먹잖아. 그 예수님이 그 심보를 알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자, 너희들 조건적인 이 죄의 죄와 고통의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좋은 줄 알지. 그러나 하늘 날아가면 그게 아니야. 네. 하늘 날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날아가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뭐, 저게 번역이 참 별로 안 좋은 번역인데, 너희가 아는 대로, 민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불쌍한 백성들에게 뭐를 부린다? 세도를 부리면서 착취하고 그러신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천국에는 그렇지 않다. 즉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을 부려먹고 돈을 벌고 그럴 수 있지만은 천국에 가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사이에,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천국 갈 사람들이 아니냐. 너희 사이에는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어떻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천국에서 저분은 참 높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섬기는 사람이 제일 위대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보여주는 거야? 그 당시에는 아스팔트가 안 깔려 있어서 여러분 한번 외출했다가 나오면 신발도 뭐 다 뭐 집신 같은 게 있겠죠. 산다를 뭐 이렇게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시커매져. 그러면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누가 발을 씻어줘? 네. 종이 와서 발을 씻어주고 수건을 닦아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제자들 시커매진 발을 씻어주면서 천국은 이렇다, 이거죠.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이다. 완전히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뭐예요? 종이 된다. 나 봐.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 주잖아.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는 양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뭐예요?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왔는데, 그거는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를 섬기려 왔다. 그래서 봐. 내가 너희들 발도 씻어주고,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배우면 어떻게 배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신들이 다 무슨 신들이야? 조건적인 잡신들이야. 정신님만은 그런 분이 아니다. 잡신들이 뭐예요? 뭐 제사 지내고 이거 드세요, 이거 잡수세요. 그래야 신들이 복을 준다. 그거는 철저히 조건적인 신이죠. 하나님이 아니다. 자, 그래서 진짜 예수님 같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섬기려고 오셨다. 네. 자, 또 다른 점이 뭘까?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성경을 이렇게 막 절수절수대로 막 찾을 실력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와, 진짜로 다르네. 이것만 아시면 돼. 그게 더 중요해요. 와, 이렇게 다를 수가.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리스 사람들에게 사람들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게 이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가면 자꾸 하나님 성기락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무슨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다 조건적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철저히 하나님 안 믿는다고 제가 선화 무신론을 주장했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수 믿는 대학을 댕기면서도. 왜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했게. 나 하나님 절대 안 믿을 거야. 왜? 그 이유가 제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봤기 때문에 싫었어. 왜? 그런데 그거를 아 이게 아니야. 그렇죠. 와, 내가 없다고 주장한 하나님은 그건 조건적 하나님이야. 근데 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진짜를 만나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좋아. 그러니 막 생기가 넘치고 와. 나 같은 신경질쟁이 지잘난 놈, 너 뭐예요? 이미 불쌍히 여기시고 이미 구원을 십자가에서 구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요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나이가 들어도 억울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80 이렇게 하니까 70까지도 뭐 70 젊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80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늙은 기분이 난다고. 그 어감상. 몸은, 뭐, 60대나, 지금 80대나, 아무 차이가 없어. 오히려, 제가 40대, 50대가 지금보다 덜 건강한 거야. 여러분, 라일락 향기 맡아봤죠? 그것도 어젯밤에, 제가 이 돌든 배낭 메고, 운동하다가, 라일락 향기가 차서 보니까 라일락이 있어. 그래서 그거 끊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향기를 맡고 아 유전자가 켜지면 그거 좀 잘라와도 되겠다 그 뭐 목표가 그거라면 그래서 또 이 강의를 누가 듣고 또 잡아가면 어떡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통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 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 그분은 누구에게? 모든 사람이야. 모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포함돼서 안 됐어. 김정은이 같은 놈, 그런 나쁜 인간에게도 뭐예요? 생명을.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생명과 그 다음에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한테 뭐요? 많이 갖다 바치라 그래.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많이 갖다 바칠수록
더 좋아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 인간하고 같이 취급해. 왜? 하나님의 사랑도 조건, 우리 사랑처럼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국에서 이 땅으로 뭐예요? 끌어내리는 것하고 똑같다. 이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성경은 이런 거를 아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다 보여요. 자, 이제 또 하나만 더 보고 끝나죠. 여러분, 성경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 이야기를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죠. 그렇죠? 도랑 탕자. 그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인데, 그 비유에 보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버지가, 그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근데 첫째 장남은 아주 일 열심히 하고 아버지 시킨 대로 잘하고 아버지가 뭐 시키면 명령을 어기는 일이 한 번도 없나 그런 착실한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장남은 첫째 아들은 자기 정도 돼야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 아들 놈은 좀 성격이 달라. 혼자 자기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나는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뭐예요? 유산을 달라고 그래. 그거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율법을 어기면서도 어떻게? 줘. 그 무슨 뜻이에요? 아무리 율법 해도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지금 이 아들놈이 집을 떠나려고 하는데 집을 떠나도 나는 이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보통 아빠는 어떻게 할까요? 네 같은 놈이 무슨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자격이 없어. 너에게는 유산 뭐요? 없어. 그걸 쫓아내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아들 패요. 두들겨 패고 죽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아버지는 돈을 주고 동네 사람한테 얘기 안 해. 그런 아들도 그만큼 사랑하지. 그렇게 조건이 없는 사랑이야. 얼마나 나빠요, 이 새끼. 그래도 내 아들이다, 이 말이야.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네 몫을, 응? 줄 수 있어. 그 아들은 사실 아버지 화가 나서 안 줄 줄 알았어. 근데 아들 그거 탁 받은 거야. 와. 그러다가 그 아들이 이제 방탕하게 돈 막 날리고 결국은 뭐 거지가 됐어. 근데 굶어 죽을 지경이야.
가버드 먹을 곳은 뭐예요? 밥을 어디서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 당시 다 가난하게 거의 굶다시피 하면서 사는 세상에서 밥을 나눠줄 사람이 없는 거야. 자기 생각에 가보니까 누구한테, 누구만 밥을 나눠줄 것 같아? 아버지만. 왜? 자기가 집을 떠날 때 보니까 아버지는 네 같은 놈은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을 파버릴 거야. 그러지 않고 돈까지 주면서 주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말은 말을 안 해도 무슨 말이에요? 네가 힘들거든 돌아와도 돼. 그래서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 잔치하는 거예요. 자,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 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송아지 고기가 맛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서 이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주인님이 반겨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큰 아들은 뭐요? 화가 났어. 화날만 해요, 안 해요? 아들, 동생에게 돌아갈 그 유산을 어떻게 주고 보냈다는 그때부터 열받았어. 왜? 저런 놈을 왜 아들이라고 하냐, 이 말이야. 아들 취급을 하냐, 야. 아버지는 아들 취급을 했으니까 준 거요. 저런 놈은 아들로서, 그게 다 우리들의 공통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놈한테 어떻게 돈을 줘서 보내냐, 이거요. 그리고 그런 놈이 돌아왔는데, 이거는 가문의 뭐요? 수치야. 돌아왔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다. 우리의 본성으로서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안 들어가서 잔치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자가 났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 아들을, 아버지는 큰 아들을 또 사랑해야 하네. 철저히 조건적인 아들인데도 사랑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집 나가고 싶고, 나가서 방탕하고, 막 술 먹고, 이래서 거지가 돼서 돌아와도 내 아들이다, 이 말이야. 네. 그리고 이런 꼴통, 그렇죠? 지 잘 것밖에 모르고 내 같은 아들이라야 상속을 받지. 왜 저 놈에게 상속 유산을 주냐 말이야. 그런 아들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한다. 그런 아들은, 그런 큰아들 같은 아들은 그 당시에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역시 사랑하고, 강도,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도 조건 없이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큰 아들들은 안 된다는 거야. 저런 놈은 말이야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한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날려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이 새끼가 돌아오니까 뭐 살찐 송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만큼 우리들의 조건적 생각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것을 깨달아야 여러분 마음 속에 뭐요?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이경 선수 박수 제일 먼저 쳤어. 세상에, 세상에. 그럼 이거는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좀 믿었다, 오래 믿었다 하면 박수치기가 힘듭니다. 왜? 좀 오래 댕겨가지고 거꾸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혀 교회를 안 댕기신 분들이 저렇게 야! 저 놀래는 순간. 놀라서 박수를 치는 순간이 구원받은 순간이에요, 천국. 예! 그렇게 가장 순수한 거예요, 아시겠죠? 참, 아들이, 엄마 병도 낫게 이제 해 주셨고, 눈도 이제 점점 좋아질 겁니다. 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 아직도. 예. 이제, 이거 했으니까. 예. 유전자 켜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은,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박사님의 이런 강의를 듣고, 우리 어머니도,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같이 천국을 갔으면, 그 마음이었어. 예.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 봅시다. 큰아들의 반응은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큰아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새끼가 돌아왔는데 세상에 살찐 송아지 이렇게 잔치를 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이에요. 말 안 되지. 조건적으로 얘기하면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지. 아버지가 하는 말 보세요.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네 거라고. 네 거라고. 그런데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나한테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 그리고 뭐요? 내가 잃었다가,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어요? 그 둘째 아들을? 사실대로 얘기하면 뭐요? 토꼈다가 돌아온 거지. 그러네요.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아버지는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다시 찾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둘째 남 그 새끼가 도망갔지.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녀석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 돼요? 그 둘째 아들 놈이 도망간 것을, 그 죄를 뭐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갔어도
그 죄를, 도망간 죄를 그 아들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가 이제 찾았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조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르다 이 말이.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성경은 온통 계속 이런 것을 구별해서 보라고 써놓은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성경 공부는 너무너무 재밌어. 깨달을,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마다 뭐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거죠. 이 세상 조건적인 사랑은 그것은 거짓 사랑입니다. 결국 조건적인 사랑은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네가 나,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들어주면 사랑할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나는 뭐예요? 사랑 안 할 거다.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지. 그거는 아름답지도 않고, 실제로 선하지도 않고, 그거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에게 원수가 돼도 내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그 아들이 돈 다 받아가지고 떠나서 원수가 돼도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즉 무조건적 사랑님인, 즉 생기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변한 유전자들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 본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과연 이런 사랑이라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2부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질병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